조선시대에도 할로윈이? 응? 이 시간에 누구지? 트릭올트릭! 사탕 주세요! 외국에서는 할로윈이 되면 어린이들이 코스튬을 입고 사탕과 초콜릿을 받기 위해 이웃집에 들릅니다. 그리고 할로윈을 생각하면 호박등도 떠오르는데요. 트릭올트릭, 호박등은 모두 외국에서 유래한 할로윈 문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주 먼 옛날 우리나라에도 할로윈이 있었다는 거 알고 있었나요? 우선 우리가 아는 외국 할로윈의 유래부터 알아볼까요? 가장 유력한 설에 의하면 할로윈은 고대 켈트족 문화에서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쓰는 달력은 12월 31일까지 있죠. 그런데 켈트족 달력의 끝은 10월 31일이었습니다. 켈트족의 믿음에 따르면 한 해의 마지막 날 10월 31일은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가 불분명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어도 그 영혼은 1년 동안 다른 사람의 몸속에서 살고 그 이후 다른 세상으로 간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한 해의 마지막 날을 죽은 영혼이 자신의 몸에 들어오기 딱 좋은 날로 여겼죠. 켈트족은 이를 막기 위해 10월 31일에 의식을 치렀는데요. 밤이 되면 동물 가죽으로 귀신처럼 분장해서 영혼이 다가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할로윈을 죽은 영혼을 몰아내는 의식으로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할로윈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할로윈은 바로 나례입니다. 나례는 집안에 있는 잡귀를 몰아내고 깨끗하게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한 해의 마지막 날에 치른 의식이었는데요. 중국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진 나례는 고려 초 공식적인 국가 의식이 됐습니다. 잇따라 백성들도 따라하기 시작했고요. 열려 실기술은 궁중에서 치르던 나례를 백성들이 어떻게 모방했는지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례는 각종 폐해를 낳기도 했습니다. 조선 왕조 기록 승정원 일기에 따르면 나례에서 사용하는 종이 가면의 값이 쌀 20말 정도와 맞먹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나례를 치르는 날의 혼란한 분위기를 기록한 문서도 있는데요. 조선 후기 국가 기록물 일석록에 궁중 나례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난동을 부렸고 마을이 어수선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고려 말기쯤 나례 춤과 노래의 형식이 점차 느슨해지고 다른 종류의 춤과 노래가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나례는 오락적인 행사로 전락했죠. 따라서 궁중에서 치르던 중요한 의식의 무게가 놀이와 같아지면서 국가의 기강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정조 24년, 극심한 재정적 피해를 고려해 나례를 공식 폐지했습니다. 조선시대판 할로윈, 나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올해는 시국이 좋지 않으니 할로윈과 나례의 원래 의미를 따라 좋지 않은 기운을 떨치고 더 나은 미래를 기원하는 나만의 홈파티를 열어보는 건 어떨까요?